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달서구 용산동에 나왔는데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대구가 조정지역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익형 건물들 찾으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냥 새로 지은 건물 살려고 하니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현재 용산동 여기는 대구에서 좀 저평가, 부동산 가격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 임대료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신축 건물들에 비해서 부담을 좀 적게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건물들 없을까라고 찾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좌측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룸 9개와 투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 여기는 중미이용공단과 성서공단 직장인 수요가 이쪽에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바로 앞에 세방골로 통해 가시면 중미이용공단 가시고요. 여기 동네 자체가 성서이기 때문에 성서공단 다니는 직장인분들 많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건물 주차장은 여기 담벼락 쪽으로 여기 한 두 대 정도 주차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 라인은 여기 또 건물 입구 쪽에 두 대가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 건물은 3층 건물인데요. 우선 1층에 네 가구, 원룸 세 가구와 투룸 한 가구로 이렇게 총 네 가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층도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의 가격을 좀 높이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을 하시는 동안 수익을 극대화하셔서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내용의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대구 신축 건물들 방 사이즈 좀 작아요. 근데 용산동에 여기 있는 원룸들 방 사이즈 엄청 큽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 것처럼 싹 꾸며 놓으면 과연 세입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같은 돈이라고 하면 방 크고 넓은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매물도 참 괜찮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3층 여기는 원룸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제가 옥상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방수는 뭐 예전부터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상태로도 누수 없이 오랫동안 운영을 잘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여기 동쪽 편으로는 중미이용공단 그리고 서대구 KTX 역사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건물 이제 남서 방향으로는 성서공단이 있는 위치입니다. 공단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가 주인들 수요층들이 이런 공단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대구에서 임대료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를 찾으시는 임차인분들 이쪽 동네에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그럼 오늘 건물은 현재 공실이 없는 상태이고요. 임차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없이 인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좀 더 높이고 건물의 수익을 좀 높여서 운영을 해 가실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나왔습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9개, 투룸 2가구로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194제곱미터, 건물 325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58.8평, 건물 98.4평입니다. 2001년 4월 21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5억 3천, 임대 보증금 1,700만원, 건물에 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수가 5억 1,300만원 인수 가능한 건물이고, 건물에 나오는 월 수익 245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대출이 없기 때문에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건물 관리비, 공동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유선 방송 비용, 그리고 수도세 총 10만원, 10에서 한 15만원 정도 월 관리비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건물 주변에 보니까 리모델링이 된 건물들,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물들 몇몇 보이더라고요. 그런 건물들 엄청 좀 빠르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대부분 다 구축 건물들입니다. 다른 집들과 경쟁력이 있어야 충분히 임대하기도, 임대업하기도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굉장히 저는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건물도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 리모델링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가치를 높여서 매매하시면 시세 차익 또한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리모델링을 했을 시에
임대 수익은 과연 어떻게 될지, 대출 부분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서공단과 중리공단 임차 수요를 끼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건물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